반도의 동쪽 끝. 그 바다에서 가장 부지런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쇠잔해진 어둠을 뚫고 거친 동해 바다를 건너온 붉은 새날의 아침. 희망을 걷어올리며 또다시 오늘이 찾아왔습니다. 임진년 새해, 강원도의 겨울 속으로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마중 나갑니다. 해 뜨는 동력당 강원도. 그곳의 산과 바다에서 만나는 해맞이 풍경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각,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사진작가이자 영어 강사인 리 메가더 씨. 그의 아침은 늘 동해 바다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삼척의 장호항. 소담한 폭우와 기암 절벽이 어우러진 동해의 미항입니다. 일출을 담고 그 하루의 시작을 기록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죠. 멋진 일출 사진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길을 찾는 벽 안의 이방인. 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나침반이 되어준 것 또한 이 동해의 일출이었습니다. 4년 전 아무 연고 없는 삼척에 정착한 것도 이 바다의 아름다운 일출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캐나다의 변호사로 살았던 그는 강원도 삼척의 사진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So when we came to Samchuk, it just felt like home. You know, it was, Samchuk is about the same size as my hometown back in Canada. So it just felt very comfortable, very relaxed here. And with the ocean and the mountains, it just, everything was peaceful. 낯선 이방인을 사로잡은 건 비단 일출만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 그러나 그 속에는 매일 뜨는 태양만큼이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뿜어내는 역동적인 삶의 풍경이야말로 일출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또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만한 소중한 순간이 되기도 하지요. 그는 이 순간의 기록을 자신만의 사진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출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그에겐 매일매일이 새로운 변화의 연속입니다. 해맞이 여정은 이제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칼바람 부는 한파를 뚫고 겨울 산행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목적지는 백두대간 최고의 일출을 자랑하는 민족의 영산 태백산입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눈길 걷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